자, 우리 한동훈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사실 이 부분 좀 치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제법무국을 신설을 했는데 국장은 없지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공모. 예, 비검사 출신 전문가를 모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내년도 이제 처음으로 창설 조직이니까 지금 금액은 한 3억 8,100만 원. 사실은 전문가로 이 조직을 정말로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끔 우리 한 장관께서 나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잘 준비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뭐, 이제 집행부서에 있을 때 예,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 이제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저 법무부도 그렇고 국선 변호사 제도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국선을 이제 우리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범죄 예방 정책국장도 지금 법무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계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냐면 소송과 관련된 어떤 뭐 피의자 피고인 국선 변호 또 피해자 국선 변호 이 단계에서 범죄 예방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보호 감찰 이런 단계로 가면 그때에 실제로 뭐 아동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아동이 엄마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학대의 주체인 엄마 아빠가 있는데 오히려 보호소에 있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 의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담 전문가도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도 필요해요. 이 부분에 아마 우리 범피기금이라든지 국선 변호 운영하는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지금 지급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살펴봐 주시고 예. 예. 그 개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 법무부가 범죄 예방 정책국을 통해서 그 피해자 보호를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아,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짜 법사위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만한 예산 가지고 다리 하나 몇 안 되는 그러니까